보마. 자, 로비님, K사 이티강 또 가입하면 가입금액에 따라 보상이 되나요? 이티강은요 최대 1,000만 원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보험왕과 함께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국내 최초로 K사에서 진단금이 출시가 되었어요.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휘르르 뿅! 자,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 보험왕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업계 최초로 산정특례 대상 보장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혈관 심장질환 5월 1일에 출시가 되었고요. 내혈관 심장 산정특례 대상 보장 출시, 보험기간 중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중증질환자, 뭐 내혈관이나 심장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이 대형 경우 연간 1회씩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혈관 심장질환 진단비 최초 1회로 진단비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재차 진단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닥터플러스 건강보험, 더 좋은 닥터플러스, 닥터 실소, 4세대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K사에서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 매우 흥미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깊숙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업계 최초입니다. 산정특례, 내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보면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고 누적을 안 봐요.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들은 우리 내혈관 허혈성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정말 누적한도 없이 많이 놓고 싶으신 분들, 근데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또 연간 1회로 계속 보장이 되다 보니까 암, 뇌심은 최초 1회만 진단금이 나오잖아요. 이상금은 계속 사골곰탕 우려먹듯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장범위도 뇌혈관질환 진단코드 10개,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코드 6개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보장범위가 매우 넓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대 진단금 누적 적용을 안 보고요. 2대 진단비보다 더 넓은 보장, 연간 1회씩 계속 보장이 되고 확실한 보장 기준. 우리가 내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를 때는 여러 가지 진단서나 서류가 있어야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병원비 영수증이나 간단한 서류만 있어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국민건강의료비 지원이에요. 그래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산정특례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산정특례 등록 절차는 내혈관, 심장질환,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병원 측에서 요양여비 청구만으로도 혜택이 가능하고요. 고시한 산병으로 수술이나 약제 투여를 하는 경우에 30일간 특례 적용이 되고 본인 부담금은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또한 산정특례 제도의 오른쪽에 보실까요? 자, 산정특례 제도에서 지원하는 질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암이 있고 뇌질환, 심장질환, 중증 화상, 외상, 중증 치매, 희귀질환, 난치질환, 결핵, 이 모든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KB에서 산정특례 보상, 중증질환자 뇌질환 산정특례 1,000만 원, 심장질환 1,000만 원, 업계 최초로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정특례 등록 과정은 중증질환, 그리고 희귀질환 발병, 병원 진료비나 진단, 그리고 산정특례 대상,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사 또는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이 가능하고요. 산정특례 제도를 적용해서 이 K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좀 빨리 말씀을 드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또 앞으로도 추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말고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산정특례 국내 최초로 일단은 보장 범위나 여러 가지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산정특례를 가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상품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상품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5월에 일단은 신담보 연간 1회만 보장이 됐잖아요.
일단 최초 1회. 근데 이거는 연간 1회씩 보장을 받기 때문에 누적도 없고 계속 주고 연간 1회로 싸고.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 9,100원이면 산정팀 내는 2,200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큰 장점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또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부분들도 보험료가 저렴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산전 특례 저 보호망에 좀 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산전 특례 아까 말씀드렸어요. 국민 건강보험에서 국민의 의료비를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 그래서 뇌혈관 심장질에서 보장이 가능하고요. 뇌혈관 진단비 9,100원보다 산정 특례 2,200원, 그 심장질환도 5,700원이지만 1,600원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그래서 산정 특례의 심장 같은 경우는 52개, 심장질환 수술비는 40개, 그리고 심장질환 진단비는 17개인데 허혈성은 6개. 이래서 산정 특례의 심장질환이 보장 범위가 넓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산정 특례의 대상 코드도 뇌혈관 질환은 우리가 지금 뇌혈관 진단비는 10개고 수술비도 10개잖아요. 산정특례 진단비는 15개예요. 그래서 뇌혈관, 경동맥류, 그 다음에 두개뇌의 손상, S코드, 상해 코드나 선천성 코드까지 모두 다 보장이 된다. 뇌혈관 진단비는 질병코드 10개고 수술비도 10개지만 산정특례 진단비는 선천성 질환과 상해 코드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질병코드가 17개, 그리고 허혈성은 6개, 심장질환 수술비는 40개인데요. 산전특례 수술비, 진단비는 심장은 52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부정맥, 심부전, I49, 허혈성 심장질환 모두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선천성과 양성 신생물 기타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다. 자, 그전에는 여기 깨알등글씨로 허혈성 심장질환 6개인데 심장질환 수술비는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산정특례는 더 많다. 이렇게까지 더 많기 때문에 산정특례 보험료도 저렴하고 1년간 계속 진단받으면 보장금액이 나오고 보장 범위도 좋고 보험료도 저렴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